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짐 로저스의 스트리트 스마트. 짐 로저스의 스마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 짐 로저스를 소개해드리면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글로벌 투자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북한과의 통일은 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이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글로벌 투자자라고 볼수 있고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학 학위는 이제 쓸모 없어질 것이다. 두 번째, 짐 로저스가 말하는 돈을 버는 방식. 세 번째,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투자하라. 경영학 학위는 이제 쓸모 없어질 것이다. 1958년에는 매년 미국에서 배출되는 MBA가 5천 명이었지만 지금은 20만 명이 넘는다. 나머지 나라에서도 매년 수만 명이 배출된다. 1958년에는 한 명도 없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경영학 학위는 쓸모가 없을 것이며 돈과 시간 낭비가 될 것이다. 수십 년 전과는 달리 지금 금융계는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새로운 통제, 규제, 세금이 부과되면서 금융 업무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1930년대 말에 그랬던 것처럼 각국 정부가 금융계를 대하는 태도도 갈수록 비우호적이다. MBA보다 농업과 광업학위를 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지금은 농업을 공부하는 사람보다 홍보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 광산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보다 체육이나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나 장래에는 금융보다 농업이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부분이 될 것이다. 머지않아 주식 중개인들은 택시 운전을 하고 똑똑한 주식 중개인들은 농부 밑에서 트랙터 운전을 할 것이며 농부들은 람보르기니를 몰고 다니게 될 것이다.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원래 그 농업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그렇게 이제 참신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이 경영학 학위가 이제 쓸모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뭐 일단은 저도 이제 경영학위를 갖고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경영학 학위를 따서 뭔가 회사에 뭔가 취업을 해서 회사에 뭔가 고위직 그런 경영자가 되는 이게 이제 코스잖아요, 일종의. 근데 과거에는 이제 경영학 학위자가 많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기업의 뭔가 고위 그 간부라고 할까요? 임원진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큰 돈을 버니까 경영학이 점점 인기가 있어지고 MBA도 많이 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무려 미국에서만 그런 거죠? 약 20만 명이 매년 배출된다는 거죠? 이런 숫자로만 봤을 때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경영학 학위를 갖고 나온 거고, 그럼 당연히 경영학 학위의 가치는 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경영학을 우리가 이제 굳이 전공을 해야 되는가? 차라리 딴걸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이제 참신하게 다가왔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그냥 공부 잘하면 경영학을 선택해서 전공을 했거든요. 또 경영학이 취업이 잘 되니까 무난한 선택지였어요. 뭐 적성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뭐 경영학 전공하면은 당연히 뭐 취업하는데 큰 불량이 없고 또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다른 전공들을 한 사람들도 복수 전공을 경영학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뭔가 경영학의 뭔가 시대가 끝나간다라는 게짐 로저스의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로스쿨 통해서 변호사 배출되기 시작했잖아요. 그 사법 시험 때랑 비교했을 때 변호사의 그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곳에 조금 더 낮은 임금을 받고서 일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경영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매년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학은 그냥 쓸모 없어질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농업, 광업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유망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딱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머지않아 주식 중개인들은 택시 운전을 하고 똑똑한 주식 중개인들은 농부 밑에서 트랙터 운전을 할 것이며 농부들은 람보르기니를 몰고 다니게 될 것이다. 농부들이 람보르기니를 몰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짐 로저스가 말하는 돈을 버는 방식. 당신은 10년 전에 주식을 산 다음 이후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후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만 했다. 이것이 돈 버는 방식이다. 이제 주식을 판 다음에는 가만히 있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참을성 있게 기다려라. 한쪽 구성에 쌓이는 돈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라. 집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한쪽 구석에 쌓인 돈을 발견하면 가서 집어오기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투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 자식의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확신하면서 매우 싸서 구석에 쌓인 돈을 집어오는 것처럼 실패할 염려가 없는 기회를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바로 이렇게 한다. 이들은 무턱대고 돌아다니지 않는다. 워런 버핏은 보유 종목을 거의 바꾸지 않는다. 나는 몇 년간 이어지는 장기 추세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포지션을 많이 바꾸지 않는다. 평생 투자 기회가 25회 뿐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투자에 지극히 신중해질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며 여기서 최신 비밀 정보를 주워 듣고 저기서 처남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는다. 당신이 단기 트레이더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 그러나 성공적인 단기 트레이더는 아주 드물다. 하지만 당신이 투자자라면 평생 투자 기회가 25회뿐인 것처럼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 짐 로저스가 말하는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단기 투자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단타라는 걸 많이 하죠. 그래서 하루 얼마 벌고 하루 얼마 이거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짐 로저스가 딱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성공적인 단기 트레이더는 아주 드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이분 주위 사람들 다 월스트리트에서 뭐 내노란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성공적인 단기 트레이더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저도 뭐 주식 투자를 하지만 결국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뭐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제 인내심, 뭐 자기 절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 로저스도 얘기를 한 건데 참을성 있게 기다려라. 주식을 판 다음에는 가만히 있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회일 때만 그 투자를 딱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돈 있으면 빨리 투자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 뭐 조금 괜찮아 보이면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런 말 했나요? 뭐 주식 투자는 야구 게임과 같은데 우리가 타자예요. 타자인데 스트라이크가 없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망이 휘둘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쓰리 스트라이크면 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공, 완벽한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기다렸던 완벽한 공이 오면 그때 이제 방망이 휘둘리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가격대, 원하는 뭐 굉장히 금융 위기가 와서 가격이 정말 저렴해졌을 때 그때가 기다렸다가 그때가 오면은 내 돈을 그냥 쏟아부어서 투자하면 된다라는 거죠. 미리 성급하게 방망이를 휘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다가 여러분들이 딱 원하는 종목이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그때 돈을 투입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대부분 이걸 못합니다. 이렇게 참을성이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막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의 연락을 계속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다가 뭐 지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 하면서 뭐 톡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참지 못하고 인내심을 끝까지 발휘하지 못하고 뭔가 톡을 보내든지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은 이게 투자에서도 어려운 게 뭐 이게 어떤 좋은 정보를 고르는 이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기다리는 거, 인내심, 자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투자하라.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분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중개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분산 투자를 하라고 권유한다. 그러나 이는 자신을 보호하는 목적이다. 10개 종목에 투자하면 몇 종목은 실적이 좋을 것이다. 무일푸인이 될 일은 없겠지만 큰 돈을 벌 일도 없다. 종목 선택을 잘해서 7개 종목이 상승하고 3개 종목이 하락하면 실적이 좋겠지만 그래도 부자가 되지는 못한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강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판단이 틀리면 빠르게 망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개인들은 분산 투자를 권한다. 고객이 파산하면 소송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좋은 종목 몇 개를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라. 1970년이라면 상품을 사서 10년 동안 보유한 후 1980년에 상품을 팔아 일본 주식을 보유한 다음 1990년에는 일본 주식을 팔고 기술주를 사서 2000년에 기술주를 팔았다면 지금쯤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970년에 분산 투자해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얻었다면 지난 30년 동안 큰 돈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분산 투자하면 안전하지만 부자가 되지도 못한다. 큰 돈을 벌고 싶은 투자자는 돌아다니지 말고 잘 아는 분야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물론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지 않다면 완전히 무일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당신 자신이 아는 바를 따르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분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분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큰 돈을 벌고 싶다면. 그러니까 분산 투자는 어떤 분이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정말 위험을 극도로 싫어해가지고 내가 정말 돈을 잃기 너무나 싫다 이러신 분들은 분산 투자를 해도 됩니다. 그럼 대신 그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순 없어요. 반면에 나는 인생을 한 방이라 생각해. 나는 이 종목을 통해서 부자가 될 거야. 이러신 분들은 분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가장 수익률이 높을 것 같은 종목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모든 돈을 다 넣어야지 수익 극대화 되겠죠. 물론 생각대로 그게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반대로 내가 돈을 다 잃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 투자. 그러니까 한 종목을 모든 돈을 뭔가 다 넣어야지 이런 식 집중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뭐 A도 사고 B도 사고 C도 사고 D도 사고 이렇게 여러 군데 투자해놓고 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거야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바보 같은 짓이란 거죠. 그렇게 분산 투자에서는 절대로 높은 수익률이 기록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향을 일단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위험을 싫어. 나는 진짜 원금 잃는 게 너무 싫다. 나는 높은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그만큼 돈을 잃을 가능성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해서 언제 돈 버냐. 그래서 어느 한 종목을 선택해서 내가 거기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분산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1970년에는 뭐 상품을 사서 10년 동안 보유하고 1980년에 일본 주식 1990년에는 기술주를 사라
그럼 어마어마한 부자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분산 투자된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1970년에 분산 투자해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얻었다면은 지난 30년 동안은 큰 돈을 얻지 못했을 거다 라고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죠.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내가 분산 투자할 것인지 집중 투자할 것인지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짐 로저스의 스트리트 스마트. 짐 로저스의 스트리트 스마트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두 개의 영상으로 제가 리뷰를 만들 예정이고,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는 1년 365일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성장일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